광주시의회와 전남 전북도의회 의장들이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운행 방침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호남 고속철도 운행과 관련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서대전역 경유는 호남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당초 노선인 오산 남공주 익산 노선 운행 방침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대전역 경유는 호남 고속철도의 운행 시간이 45분 늘어나면서 저속철도가 된다며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답게 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